영화와 드라마에서 활약해온 스타 배우들이 최근 잇따라 무대에 오르고 있습니다. 도전에 나선 이들은 무대에서 에너지를 얻는다고 하는데요. 심우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한혜진, 박하선, 임수향.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각각의 개성과 매력을 뽐내던 세 배우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. 연극 바닷마을 다이어리는 고레에다 히로카츠 감독의 영화를 처음 무대에 올린 작품으로 집 떠난 아버지가 사망하고 이복 동생을 맞이하게 된 자매들의 이야기입니다. 한혜진과 박하선 두 배우가 세 명의 동생들을 챙기는 맏언니 사치 역을 맡았고 임수향은 철없는 둘째 요시노를 연기합니다. 죽음을 좀 어둡거나 진지하게 다루기보다는 그냥 삶, 일상으로 다룬 것 같아요. 누구나 이렇게 일어날 수 있고 저 사람들도 다 사연이 있고 그런 거를 일상처럼 좀 자연스럽게 설명을 해주는. 첫 연극 도전에 긴장되지만 관객과의 만남이 새로운 원동력이 된다고 말합니다. 열정만으로 뛰어들었는데 아 정말 이거 쉽지 않은 작업이구나라는 거를 좀 요새 많이 느끼고 있어요. 관객들로 하여금 그런 어떤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서 좀 기대감이 있다고 할까요? 박보검은 지난달 26일 막을 올린 Let Me Fly에서 첫 뮤지컬 도전에 나섰습니다. 평소 노래와 연주 실력을 뽐내온 박보검의 공연 티켓은 선 발매분이 일찌감치 매진됐습니다. 모두에게 특별한 시간 여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전 세계의 많은 분들께도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뮤지컬 Let Me Fly는 어느 날 할아버지가 된 채 미래로 와버린 청년 남원이 과거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겪는 해프닝을 신나는 음악으로 그려낸 작품입니다. SBS 심우섭입니다.